방수민신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 실전편.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외관 살펴보고 사이트 상에서 설명도 보고 연결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 테스형 문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에 저는 그걸 실시간으로 실황으로 봤거든요. 방송하는 거 이 다시 보기도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원래 나온 날 전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방송 나오면 좀 챙겨보는 편이었는데, 아우 진짜 이게 70 넘은 할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진짜 에너지가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 저희 어머니는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고향 내려가느라 못 봤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멋있는 걸 넘어서 무섭더라.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너무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방 TV로 봤는데 그 사람 귀에 눌렸대요. 네, 어머니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훈아라는 사람이 가수가 되지 않고 사이비 교주 같은 걸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정말 뭐 신천지 같은 거는 우스울 정도로 진짜 위험한 그런 인물이 됐을 수도 있다. 진짜로.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다들 이번에 그 나훈아의 어떤 그 역대급 캐릭터성에 대한 그 감탄과 놀라움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던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중에서 뭐 이번에 또 지아 씨가 테스 형의 인트로 기타리스트로 거기에 또 나왔고 다 자랑스럽죠. 연주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진짜 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핑크머리 누나가 그리고 원남스의 주인공입니다 막 이런 막 그 커뮤니티에 막 돌아다니는 막 그런 짤들을 보면서 괜히 제가 막 흐뭇하고 말했는데, 그 테스 형이 이번에 끝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됐던 이유가 처음에 그냥 뭐 다짜고짜 설명도 없이 곡 제목 테스 형 뜨고 노래를 시작하는데, 그 같이 보는 친구들이랑 야 테스 형이 뭐야? 저 누구야? 누구 얘기하는 거야? 뭐 동네 형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나는 무슨 프로그램 이름인데? 그러니까 테스 형? 테스 형?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 이러는데 진짜 정말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저렇게 가사를 쓸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약간 이제 문화 충격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뭐 요즘 인터넷에 워낙 떠도는 그런 신조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 줄 알았지 뭐 그런 거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단어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이름이거나 세상에 누가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그래. 이제 이게 그 이번에 또 우리 해악의 민족 또 한국의 네티즌들이 그 나무 위키에 있는 그 나훈아 탭에 맞아 그 보시죠 가족 관계 가족 관계 의형제 소크라테스요. 진짜 아 이제 너무 빵 터져갖고 아니 근데 또 가사가 진짜 뭐 그 인생을 아우르는 어떤 그 고민과 철학이 있는 또 맞아요. 그런 멋있는 가사라 약간 뭐 웃음 포인트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진짜. 웃으면서 처음에 보다가 다 듣고 나서 야 이 노래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 이번에 그 나훈아 콘서트 끝나고 가장 많이 회자되는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테스 형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지아 씨 뭐 이슈도 있었고 뭐 워낙에 강렬했던 곡이었던 테스 형 오늘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피아노랑 그 드럼은 미리 간단하게 해놨고 은총 씨가 오늘 기타 치고 제가 노래 불러서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도 하셔야죠. 네. 일단 기타 먼저 할까요? 네. 일단은 기타를 앞에 있으니. 오, 좋은데? 다다다단딴딴따단 오, 이거 와 이거 오 좋네요. 좋 제가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주 칭찬해요. 이게 헷갈리기 쉽죠. 네, 헷갈리기 쉬운데 네. 그거 그 전에 드럼이 좀 안 들려가지고
같이. 아니, 곡이 좋으니까 와, 기분 그냥 되게 기분이 사네요. 네, 이거 좀 받아주시겠어요? 이거 놀 데가 없어갖고 해볼까요? 네. 아, 테스 형 한번 불러봐야 되겠어요. 테스 형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게요. 아니, 여기 노래도 안 나오는데 끝까지 듣게 되네. 저거. 아, 이거 신나네, 이거 진짜. 어, 지금 그 거의 테스 형 그 중간에 처음에 비는 데 있잖아요. 거기 코러스 한 네 트랙만 주세요. 아, 코러스까지? 테스 형 이거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음악이 좋으니까 이 형이 지금 욕심을 내기 시작했죠, 지금. 아,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한 번 더요.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테스, 테스 형, 테스 형. 이게 역시 네. 좋네요. 이게 이렇게 저기 제가 오늘 촬영 그 여러분들 그 1편부터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촬영장부터 되게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 네,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약간 기운 났어요. 테스 형 덕분에. 역시 음악 하는 사람들은 음악으로 이렇게 이게 재밌어야 돼. 맞아요. 그 뒤쪽에 같은 자리에도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서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어, 소스 깨끗하네요. 오, 저기 너무 저기 뭐 이펙터 건 걸 떠나서 네. 한번 요거만 들어볼게요. 네, 오디오만. 아, 테스 형.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아, 오디오 좋다. 오, 네, 괜찮네요. 진짜 좋네요. 저희가 뭐 214로 뭐 워낙에 많은 인터페이스에 네. 물려봤기 때문에 그 느낌 차이를 되게 잘 안다고 자부하는데 네. 요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듀엣보다 더 상위 호환의 그 물건이 맞다. 네, 어, 이렇게 마지막으로 바이패스 해가지고 보컬이랑 통기타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어, 생동감 있다 진짜. 서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좋네요. 근데 이것도 내가 마이크 여기서 그러니까, 했는데 이렇게 쑥 들어갔다고? 일단은 지금 와.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만약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리뷰를 했었던 그런 오모디오 마이크나 이런 애랑 붙이면 어떤 소리가 진짜 났을까? 좋겠다. 맞아요. 이런 뭔가 되게 행복한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네요. 좀 그 사실 이게 뭐 오늘 뭐 사운드는 다 들어봤으니까 마지막으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포지 듀엣 2가 처음에 이제 심포니의 그 심장을 가지고 똑같이 넣어놨다라고 광고를 했지만 결국 듀엣 2는 그냥 듀엣 2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그죠. 좀 그거였는데 이거는 정말 이 심포니가 뭔가 좀 세련되게
약간 등치 좀 작아져서 몸에 약간 이 덩치 빼고 좀 이렇게 커팅 해가지고 그런 딱 느낌.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심포니가 뭐 이런 친구였으면 이제 탁 저기 다이어트 해가지고 약간 그런 뒤에서는 약간 주니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얘는 이제 주니어라기보다 정말 딱 커팅. 근데 저 정말 작은데 네. 좋네요. 오, 정말로 진짜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뭐 이걸 일찍 알게 됐었다면은 물론 채널 수 때문에 뭐 이제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논을 막 좀 많이 갖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뭐 이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그게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뭐 일반적인 인풋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어쨌든 10인 14아웃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저는 이거를 먼저 알게 됐으면은 디스크리트 사기 전에 분명히 보기 중에 하나로 놓고 고민했을 것 같은 그랬을 수 있을 그런 퀄리티와 인터페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테리어적으로도 맞아요. 너무 예쁘니까 아름답죠. 그것 때문에 네네. 사실 젠투어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어요. 맞아요. 우리 그때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엔트리급 뭐 100만 원 밑에 이제 그 사용하는 그 인터페이스 말고 그 위에 100만 원대 중후반급에 이제부터 프로페셔널 오디오라고 부를 수 있는 그곳에 굉장히 강력한 대안이 하나 등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출시할 때 이제 플러그인 스페셜이 어떤 것들이 같이 물려 나올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구매 플랜 세워놓고 계시면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또 하나의 명기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아포지 심포니 데스크탑 같이 보셨고요. 윈도우에도 되고 맥에도 되고 이제 더 이상 잘 붙어요. 네 아포지가 맥의 전유물만이 아니니까 아포지가 정말 좋은 게 PC도 너무 잘 붙고 맥에도 잘 붙어서 그게 또 강점이라면 정말 강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갖고 뭐 듀엣 같은 거는 뭐 제 거에도 하고 은총씨 거에도 하고 그냥 그때그때 편한 걸로 하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드리고 은총씨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포니가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